후보가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한반도의 존재 위기는 급상승 고조될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 국면이 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모두가 공멸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선제 타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선제 타격은 군사 전문가들은 육군, 국군에 있는 군인들의 사기 관리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선제 타격하겠다고 하면 선제 타격하는 순간 곧바로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첫째 우리가 전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두 번째, 윤석열 후보가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의 여론은 극도로 분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을 적폐로 규정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적폐청산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언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을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국민들은 다 촛불을 들고 또 광화문 앞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허구한 날 광화문 앞에 가서 촛불을 들 수야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끔찍한 현상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현실이 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5월 9일이면 감사합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5월 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끝이 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 말에 이렇게 4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상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을 임명해준 그 은혜도 모른 채 무려 4단계를 뛰어넘어서 중앙지검장에 임명해주고 검찰총장에 임명해준 그 은혜를 모르고 대응망덕하게도 함부로 적폐로 규정하고 그를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그런 대응망덕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후보는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대통령 후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평생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특수부 검사들이 어떻게 없는 죄를 만들고 어떻게 있는 죄를 덮는지 그것을 옆에서 지켜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상대방의 약점을 몇 가지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프레임을 짜서 그러니까 틀을 짜서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론 재판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악마화한 다음에 그 사람의 여론 재판을 통해서 이미 국민들에게 이 사람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사람의 인생은 통째로 망가집니다.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판결에 이르게 된 다음에 나중에 무죄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실패한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대한민국 특수부 검찰이 그렇습니다. 그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또는 특수부 검찰 할 때만 해도 그때도 숱한다며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자신의 핵심 참모, 자신의 절대 추종자 그 사람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함부로 수사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세상에 21세기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저도 기가 막힙니다. 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 또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 그분은 임기 말이 다가왔는데 지지율이 40%가 넘습니다. 그런 분을 상대로 대응망덕하게 검찰총장을 버리고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더니 이제는 그분을 상대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권이야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누구로 바뀌냐는 거죠. 5월 10일이 되면 어차피 새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바뀝니다. 좋은 정권교체가 있고 나쁜 정권교체가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다 정의가 아닙니다. 정권교체가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로 정권교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권교체는 우리 국가의 재앙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합니다! 그러면 누구로 정권교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그렇습니다. 정권교체는 5월 10일이면 이루어집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전쟁이 나게 할지도 모르는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극도로 분열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그런 후보에게 정권을 교체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큰 불행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 국가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왜 이재명 후보는 경제를 잘 아는 유능한 대통령인가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약자의 편에 선 대통령이 누구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잘해서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든 후보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로 대통령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전쟁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국민 여론들은 극도로 국민 여론은 분열되고 우리는 다시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통령 뽑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재명!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한 시민들은 저는 현명하신 선택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불행을 만들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앙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5시에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 존경하는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명연설 해주신 하우나 의원님께 여러분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과 은행동 상인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나를 위해 제대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를 위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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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여러분의 큰 응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떨어진 게 있든지 우리는